늦은 퇴근 탓에 밤이 늦어서야 돌아온 세빈 씨.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상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두 세빈 씨 오기만 기다렸네요. 뭔가 어색하는 거. 뭔가 어색하는 거. 뭔가 어색하다고? 세빈 씨네 집에서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건 처음이랍니다. 앉아봐. 늦은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세빈 씨까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 뭐예요? 돼지 고기. 분명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세빈 씨 표정이 별로네요. 등뼈 김치찜에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닭발까지. 오랜만에 맛보는 할머니 음식을 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세빈 씨는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네요. 오늘도 시어머니 음식 입에 맞지 않나 봐요. 그 모습을 발견한 남편 성호 씨,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밥을 한 것도 못 먹냐? 세빈 씨 괜히 눈치가 보이는데요. 이게 먹어봐. 이거 뼈에다가 살이라고 좋은 거예요. 걔들 먹는 사람 아까 두 접시 먹고 또 먹을 줄 알아요. 뭐 먹어봐. 닭발 먹잖아. 왜 나 먹는 게야 이거. 아, 치킨은 잘 먹으면서 닭발은 안 먹어? 아 그거는 닭발이야. 우리나라로 먹으면 되지. 이건 그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막 그냥 버려요. 기껏 힘들게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맛도 보지 않는 며느리.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박 여사님 정말 좀 섭섭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싫은 소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꾹 참고 또 넘깁니다.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며느리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 여사님. 손주들부터 챙기는데요. 아들 준범아 얼른 펄떡 펄떡. 그 사이 세빈 씨는 출근 전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퇴근이 늦다 보니 집안일은 아침 시간에 주로 한대요.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손자하고 있는 게 좋으신가 봐요. 준범아 밥 얼마나 줘? 조금만 되나? 네. 이 정도면? 네. 엄마는요?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손자를 바라보는 박 여사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 세빈 씨랑 있을 땐 혼자서 뭐든 잘하던 준범이도 할머니 앞에서는 다시 아기가 됐나 봐요. 할머니가 집어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받아 먹는데요. 맛있어. 돌쟁이 때부터 업어 키운 손자와 할머니 사이. 그래서 더 정이 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아들 준범이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자니 세빈 씨의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애들이랑 너무 사랑스럽게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한 모습만 보여요. 그럴 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나한테는 별로 용돈 같은 거나 엄마 나 이거 필요하다고 아니면 이거 갖고 싶다고 이거 사주세요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좀 그건 서운하죠. 다가가고 싶은 세빈 씨의 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왔어? 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난 별로 가슴이 없어서. 아, 밥 먹어야 되나요? 아, 괜찮아요. 오늘도 간단한 인사 외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관계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좀 집에 얘기해봤자 넘길 것 같아요. 무시를 하든
아니면은 네가 좀 하면 안 되냐는 등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만 듣고 그냥 괜히 저만 기분 상한 채로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서로 오해만 쌓여가는데요. 세빈 씨와 아이들이 가까워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한 세빈 씨.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서인데요.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어때요? 사만해요. 가끔씩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냥 엄마 옆에 돌아가고 싶고 힘들 때는 그런 거 있어요. 결혼 생활부터 아이들 문제까지 그간 속상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기꺼이 해요, 그냥. 자기는 어찌됐든 이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예요. 법적인 엄마라고. 야, 누구야? 나는 네 엄마이기는 하지만 진짜 엄마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지내봐. 불편한 거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면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아주 쿨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며 기다려왔던 세빈 씨.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외면하고 피하고 싶던 이야기를 상담사를 통해 듣고 나니 더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서운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쏟아내는데요. 그래서 애들도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봐 듣지도 않고 그거 하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냥 나도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나 여태까지 애 안 낳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동안 힘들었을 며느리를 보니 박 여사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애들 그 커다란 애들 그 엄마라고 와서 들어와서 사는지 얼마나 또 기특해요. 모르는 사람 같은 거 애들이 집어도 큰 애들 있는데 나가지 어쨌든 불쌍도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세빈 씨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박 여사님. 아, 이거 참외도 여기네. 어떻게 빨간 것만. 요 위에 이런 거 이거 좀 약간 푸릇빛 나는 거 있지. 이런 거 따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왜 하필 고추밭이에요? 설마 며느리 일 시키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더 고추 타는 거 시키려고 하고 왜 데리고 왔어요? 고추 따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네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요. 며느리가 오해하겠네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박 여사님. 선택한 곳이 바로 고추밭이랍니다. 세빈 씨도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따라 나선 건데요. 땀 흘리며 일하고 난 뒤 마주 앉은 두 사람. 속내를 털어놓는데요. 제가 뭐...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좀 서운하고 마음 좀 서운한 거 풀어. 이제 앉지? 네. 이거 엄마가 혼나고 올 때는 이뻐서 혼내는 거지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것도 이쁘고 예전에는 진짜 한마디 찐맛이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 나니 한결 홀가분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날 오후 뭐라고? 아, 얘가 오이김치 담아 달지 먹는 데야. 야, 썰어 봐 네가. 잘 먹지도 만들지도 못하다 보니 음식을 피하게만 했던 세빈 씨. 시어머니께 제대로 전술을 받아볼 참입니다. 간 봐봐. 간. 이거 간이 뭔지 모르지? 네.
그냥 먹어주면 알지 않나. 박 여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직접 만들어본 오이소박이 맛이 어때요? 저 손맛에서 먹으라고. 아니, 좀 쌀관이었네. 오, 박 여사님 입에도 딱 맞나 보네요. 여기 가봐요. 엄마랑 어제부터 같이 시간 보내고 뭐 같이 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야? 김장할 때 내려올 거야? 그래서 올해 내려오려고 했어요. 올해 김장할 때 내려와서 같이 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좀 서툴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죠. 오이 소박이의 깍두기까지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손맛이 나지? 맛있지?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세빈 씨는 좀 더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며칠 후 큰딸 예림이와 세빈 씨가 모처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빨리 알바로 옮길까 고민 중이에요.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큰딸 예림이. 그동안 대면 어색했던 모녀 사이였지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특히 오늘 모녀의 외출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캐릭터 있는 걸로 사준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지 아니면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엄마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내 준범의 생일을 맞아 가족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범이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하려는 세빈 씨. 처음으로 엄마표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박 여사님의 도움을 받지만 다음번엔 혼자서도 가능하겠죠? 고기 찬물을 빼야지. 결혼 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첫 생일상.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박 여사님은 노력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저 고맙고 예쁩니다. 그렇지, 할 줄 몰라도 저렇게 흔한 책이라도 하니까 기특 커지고. 드디어 엄마표 생일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늘 생일 때면 가족 외식을 했었는데요. 세빈 씨의 노력 덕에 처음으로 생일상이 차려지게 됐답니다. 준범아. 네. 네, 엄마는 이번에 생일에 미역국 조금 처음 끓여주고 뭐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엄마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됐어요. 좋은 엄마 아들처럼 네. 그렇게 살자. 사랑해. 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하지. 응? 네. 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세빈 씨의 마음을 알아설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가족들인데요. 아이고, 맛있게 먹네. 뭐가 맛있는데? 행복해하는 모습에 세빈 씨도 뿌듯해집니다. 나 우리 마누라 하나 먹어. 근데 걔님이 먹어봐. 먹어보고 막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 고마워요 하고. 사랑을 가득 담은 쌈을 전하는 남편 성호 씨.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아내가 고맙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얼마나 다똥거리 앉아요. 얼마나 이뻐. 지금처럼 잘하고 그냥 또 일단은 지금 식구들끼리 좀 밥상머리 앉아서 콩나물국을 대가리 하나라도 갖다 놓고 밥 먹는 거 그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도 네. 엄마도 바라는 거야. 네. 물어보면 알아.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제 밥 먹었냐. 차 운전을 들한테 내려와서 뭐 없으면은
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갖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 송우 씨 없이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송우 씨만 그냥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와? 알았어. 집에 버리고 가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애썼어. 엄마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애들한테 밥 차려주고 뭐 해주는 적이 없는 건 없는데 그거는 애들한테도 조금 내가 못 해주는 거는 좀 미안하고 모르는 거는 자주 엄마 집에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엄마한테 배우고 만들어서 애들이랑 같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은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세빈 씨와 삼남매, 앞으로도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